허주일 특허처분 조합, IP 전담포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 특허처분하고 전사하고, 저는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또 학생 대상할 때는 금액이 많지 않아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 창의연대를 외치는 정부가,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관계부처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정환 기사장님, IP 관리제가 아마 우리 고용중재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자발적으로도 이제 특허 이제 철업 등록되신 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던 건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허에서 강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뭐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캐리어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국민 인식 제고 문제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특허 같은 이게 특허나 이런 그 테크놀로지 쪽에 하드 IP뿐 아니라 저작권이나 이렇게 컨텐츠 쪽에 소프트 IP도 좀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쪽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허 기술 같은 경우는 흔히 B2B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인데, 저작권 쪽은 보면 실제로 저작권자가 영화사가 됐건 아니면 뭐 음악 사실 저작권 그 음반회사가 됐든 아니면 그 뭐 저작 인적권자가 됐든 하고 다수의 대중들이 소비하는, 어떻게 보면 B2C적 성격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온라인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이게 소프트웨어든 그런 뭐 디지털 어머니든 영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유재산인데, 그 소비 형태를 보면 약간 공공재처럼 착각이 돼요. 공공재가 그 사용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잖아요. 내가 쓰면 얘가 못 써야 되는데, 이게 파일 형태로 된 거, 뭐 음원 같은 경우는 내가 써도 쟤도 쓸 수 있고, 또 제가 쓰는 걸 내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 마치 공공재처럼 행동하고 하니까 우리 그 일반 소비자들도 이거 뭔가 공짜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작권이나 컨텐츠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은 굉장히 강하게,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굉장히 강하게 보호를 하고, 유럽 쪽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왜 IP 보호가 없어지면 창의적인 기업들이 다 망하거나 아예 출발도 안 할 거라고 한 반면에, 영국에서는 오래됐지만 그 아이작 뉴턴이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인들의 얻기 위해 딛고 올라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약간 카피 레프트적인 얘기를 한 것들이 무대력이라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도 그것들을 다 이렇게 약간 믹스트 필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 이사장님 얘기했던 국민 인식 제고할 때 저희는 이렇게 IP의 성격별로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또 뭐 중국에서는 짝퉁 문제 상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정히 대응을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컨텐츠나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IP 취약계층들에게 좀 적극 뒷받침해주는 걸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굉장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성함을 제가 구교영 대표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 니즈나 사회적 니즈가 있는 걸 아예 처음부터 R&D 기획 단계부터 해서 좀 하자.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단이 이제 미래창조학부의 별도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 기획단은 위원회는 이제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회 문제 해결형 R&D, 또 수요 부여형 R&D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이제 초기 단계라서 좀 조금 이렇게 지켜보시면 조금은 나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해보고요. 애니파이브를 이렇게 미정 대표님 가끔 이것저것 행사에서도 뵙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IP 서비스 산업이 잘 되는 것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IP 인텐시브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IP 집약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서비스 산업이 아니고 IP를 가지고 직접 그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마케팅 하는 회사들이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주변 회사는 서비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GDP의 35%가 IP 집약 산업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보면 30몇 프로가 돼요.
근데 미국은 IT 서비스 산업, 주에서 파트너스 IT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고용 유발 지수도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몇 년째 진짜 답보 상태예요. 뭐 우리 특허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공국장이 나가 있을 때 특허청 이것 때문에 가끔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특허청이 오히려 민간 기업을 살려주자는데 정부를 복종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특허청 가끔씩 억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특허청 보면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 이게 참 보니까 이게 참 저도 관료지만 공무원들이 옳은 생각 가지고 하려고 애를 몸부림 치는데 하나는 저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참 어쨌든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무능한 탓이겠지요. 무능한 탓일 텐데 그래도 하여튼 좀 더 길을 찾고자 하고 오늘 이런 모임에 저희가 오는 것도 좋은 말씀 들어서 좀 더 우리가 좀 귀가 뜨이고 눈이 뜨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찾아뵌 겁니다. 그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행히 원래는 통계청에서 그 IP 서비스 산업 그 국가 표준 분류 중에 특수 목적 분류가 현재 14개 있거든요. 즉 우리나라 전체에 아마 15번째가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우선 실태 조사부터 매출 조사, 인력 조사 되면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특허청이랑 같이 해서 그 문체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단장님 마무리 정리 감사드립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늦었는데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5분을 까먹으셨으니까 사실상 힘든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